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신약성경 22장 35절 36절 말씀 신약성경 135페이지 신약성경 135페이지 22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이게 보니까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전에는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예수님이 가라 그랬어요. 그때는 어느 때였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였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22장이 되면서 여기는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어때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할 그때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그때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필요 없이 갔다. 왜? 나 예수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내가 간다. 그러니 이제는 뭐하라?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입니다. 개미와 배짱이를 아시지요? 열심히 일할 때 여름에 어느 때를 준비해요?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지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오신다 그렇게 말하는데 준비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는 어때요? 다섯처녀 구분을 하죠. 다섯처녀는 어떻게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했어요. 불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닥칠 것을 예고하면서 결코 구원은 타인이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이 기름이 부족하니 나에게 좀 달라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가서 사와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각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할 것도 회개할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준비할 것과 준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준비하지 말라, 가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2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요. 전에는 그랬죠.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네,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26절 읽어, 36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럼 우리가 통상 보면 외국에 나가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준비하지 말라. 그러니까 십장에 있는 얘기만 생각을 하고 준비 없이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고생 많이 하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여호와의 일로 준비하신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준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준비하는데 뭘 어떻게 끝절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겉옷이 중요한 거예요? 검이 중요한 거예요? 네? 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대화 후에 만찬 후에 대화하는 이 모습이 오늘 22장에 나오면서 도대체
겉옷은 무엇이고 검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겉옷이 중요하죠. 그렇죠? 겉옷이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고라는 얘기죠, 결론은. 그렇죠? 근데 그 겉옷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얘기죠. 검을 가진 자는 전대와 배낭도 함께 가졌다 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은 뭐에 필요한 거예요? 싸우기. 그렇죠. 싸우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군사라 그러잖아요. 디모세 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뭐를 같이 받으라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고난을 받아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병사가 되는 과정에는 검을 들고 싸우는 데는 필요한 것이 있어. 필수 과정이 뭐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고난이 없이 갈릴리를 가지 않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가 뒹굴고 또 뒹굴고 여기 가서 뒹굴고 저기 가서 뒹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저 터지고 저리 터지고 상의 사기당하고 거짓말에 배신감 때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다음에 누구를 얻어요? 예수를 얻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불러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 어디서 굴러먹던가 여기 왔어? 제대로 굴러먹어서 오늘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예, 굴러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많이 굴러야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나여 나여 그러잖아요. 그래도 내가 돈이 있고 내가 가진 백이 있고 이것이 최고란 말이에요. 정권을 바뀌고 나니까 지금 불안한 사람이 누구들이에요? 네? 이런 말이 여기 저 유튜브에 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좌불안 석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게 언제 목이 달아나는지 알 수가 없어. 군주가 바뀌어버려서 옛날엔 여기다 충성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이 목이 날아갈지 몰라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군사들이 우리들이 군사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우리의 대적은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군사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군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군사 역할을 하려면 육도 어떻게 해? 건강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좀 힘들고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조금만 말해도 어떻게 해요? 넘어져요. 여러분 건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결코 고난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병들이 훈련이 쉬워요? 고통스러워요? 남자들은 다 알잖아요. 악바리 같은 어떻게 근성을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준서가 가끔 들여다보면 애가 연약해. 요즘 또 아토피까지 있어요. 이 녀석이 군대를 갈라나. 근데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군대 가면 강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강한 군사는 어떤 과정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안목의 정욕이 없을 수 있어요? 이생의 자랑 있습니다. 없어도 돼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육신의 정욕들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사는 한은 그것들과 어떻게 해요? 짝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적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보기 좋은 떡이 뭐예요? 먹기도 좋다. 기왕이면 다운치마냐. 이거 뭐예요? 밥?
이생의 자랑거리들이잖아요. 안목의 정욕들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네, 이 육신의 정욕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겉옷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명함을 어떤 때 받아보면 앞에가 부족해. 그래서 뒤에까지 그래서 무슨 회장, 사장, CEO, 대표이사 뭐 얼마나 단체가 그렇게 많은지.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걸치고 있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어쩌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세상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장관이 됐어요. 그럼 장관이 됐다고 감사해야 되겠죠. 좋은 일이죠. 근데 그 감투가 영원합니까? 그때 되면 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전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다 망할 것, 낡아질 것, 갈아입을 것. 교회가 어쩌면 이것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유명해지기를 바라잖아요. 유명해지기를.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목사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화사하게 치장한 것들이 우리 껍데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걷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조물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깥에 보여지는 것, 내가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그런 것들만이 재물이 아니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자존심, 고집불통,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재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 외에는 없어. 내 가치 기준과 판단, 내 받은 상식, 늘 말씀드리는 나의 기본적인 이것, 이것만큼은 무너지면 내가 죽는 것 같아. 자존심 이거 최후에 지켜야 돼. 보루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라고 볼 수가 있어.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에휴, 세상 말세야. 말세라는 말을 누가 많이 하는지 아세요? 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꼴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참 얼마나 에휴, 말세야, 말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살맛이 납니다. 그래도 교회 때문에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야 되지 않나요? 목사를 다른 말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지칭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들이라고, 나부랭이들이라고 말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나는 사람들이 만나면 누구에게 해야 돼요? 예수에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팔아서 세상에서 성공한 얘기,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것을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5장 4절은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는 시간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자기를 합리화시키잖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아,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있는 자들은 뒤로 돌이키지 말라. 지금 우리가 일본에서 쓰나미 오는 거 봤잖아요. 동남아에서 쓰나미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집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화려하면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뭐예요? 명예잖아요. 금붙이잖아요. 세상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가치 기준의 최상위 포식자로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멸망이 눈앞에 왔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다가 뭐가 되는지 사람이 있죠? 모르죠? 뭐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근데 우리는 뒤를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나요? 아예 뒤로 가버리지. 이게 이 현실 속에 우리 모두가 다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들려요? 맞는 얘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평생토록 했는데 내가 맛을 잊어버렸어. 예수의 맛을 잊어버렸어.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정녕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 멜라흐, 소금 기둥이 됐다. 내 치부. 이 무슨 말이에요? 소금이 녹아져서 뭘 해야 돼요? 음식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둥으로 서 있으면 나 뭐예요? 그 얘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서 기둥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데 없는 거예요. 또 해가 나면 어떻게 해요? 녹아내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가슴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겉옷에 너무 화려한 거야. 남들 보기에. 여러분 보세요. 특히 여자분들 있잖아요. 맨 얼굴로 바깥에 잘 나가나요? 네? 찍어 말라야 되잖아요. 네? 예쁠 때는 화장을 해도 안 해도 아까도 얘기하던 때 그때는 아무거나 걸쳐 입어도 이뻐. 근데 어떻게 나이가 들면 화장을 한 것이 아니고 뭐 했다 그래요? 환장을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참 가슴속 깊이 생각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많아.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여리고 전투가 나오죠. 여리고 전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작은 성이 뭐죠? 아이성 싸움에서 여리고에서 승리에 도취해 돼 있었어요. 근데 아이성을 보니까 에게 조그만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몇 명만 가. 근데 졌어요? 이겼어요? 져버렸어요. 왜 졌죠? 인원이 작아서 졌나요? 누가 범죄했어요? 아간이 뭐였어요? 전리품을 딱 놓고 보니까 신한산에 야, 이 아름다운 외투가 있어. 금과 은도 있어. 그거 적당히 챙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다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지, 검소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소나타를 탔는데 그랜저가 싹 들어오면 그랜저의 마음이 뺏겨요, 안 뺏겨요? 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게 해서 25평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사가지고 들어갈 때는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어떻게 건너동에 50평짜리네. 그때부터 어떻게 불행 끝? 행복 시작인가요? 바깥에서 불행 끝, 행복 시작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50평을 넘어보는 순간 그때 행복 끝, 불행 시작.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략질한 물건 중에 정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 외투가 뭐예요? 글로 말하면 뭐예요? 이런 것들, 그 겉옷에다가 우리가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둘둘둘 막아가지고 땅속에다 묻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하나님이 이것까지 아시려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간을 붙잡았어요. 아간을 갖다가 어떻게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다가 묻어버렸어요? 아골 옷장에다가 그냥 쳐 묻어버렸어요. 돌무더기에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라? 교훈으로 여겨라. 그 아골 골짜기, 아코르라,
혼란시키다, 괴롭히다, 방해하다, 근심하다, 고난, 재난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이 고난과 괴로움의 역사를 갖다가 보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교훈을 삼아라. 에메크, 골짜기라고 하는 거죠. 이 깊다, 골짜기. 여러분 보세요. 사실 성경 속에서 골짜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아얄론 골짜기, 또 뭐요? 시딤 골짜기, 헤브론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뭐. 그런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명에 어떤 산의 골짜기 그것이 아니라 그 내포에 깊이 들어가 버리면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 저 깊은 내면의 세계를 골짜기로 표현하고 있다. 이거 히브리어를 연구하지 않고서는 이거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골짜기 흙 속에다 탁 땅 속에다 묻어놨어. 땅 어디야? 내 마음이잖아. 열길 물속 깊이는 알아도 한치 건너 사람 속아지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오죽하면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니를 어떻게 아냐고. 그럼 노랫말이겠죠. 우리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은근히 숨어져 있는 이 마음의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제가 써놨는데 바알의 산당 모두가 다 저 바알 모든 것이 다 복되고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 후에 장소를 옮기잖아요. 비스가 꼭대기로 어떻게 해요? 발람과 발락이 장소를 옮겨 하나님이 그렇게 옮기게 만들어. 비스가가 뭐래요? 뭐라 그랬어요? 바위를 조그만 틈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정을 집어넣어가지고 깨뜨린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다시 한번 부월산으로 쫙 벌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얕은 머릿속에 삐집고 들어가서 어떻게 이것이 갈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부월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갖다가 가르쳐주는 그런 것을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가운데 그 원어 속에 담겨진 의미인데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럼 거긴 제 장소의 하나야.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코르라고 이 번민의 괴롭힘에 이 마음속에 그런 그래서 사실 뭐예요? 우리 준서가 얘기하더라고요. 시험은 아니 뭐죠? 시험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자기 자신이 받는 거라고.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천국도 경험하고 지옥도 경험하고 얼마나 조삼모사 조변스럽게 마음이 얼마나 뒤집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 뭐야 과연 목사 맞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외칩니다. 십자가 얘기하죠. 근데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머리에 한 올도 흩어지지 않아요. 옷 내보세요. 앞뒤로 뺑뺑거리면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은 기가 막히게 깔끔하게 행동 하나 말 한 자락 터트려 하지 않아. 그런데 이 회칠한 무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성단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는 어디가 서야 돼? 이 사람들은 말씀 한 자락까지 부르르 떠는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동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를 스스로 행하라. 그리고 어때요? 육신의 표피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메요? 마음 가죽을 메요. 옛날에 보이는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은 어때요?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향하는 제사가 필요한가? 내가 이 불을 내릴 텐데 너희 끌 자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무섭고 지엄하신 말씀인지 예레미야는 본인이 이야기하면서도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면서도 부르르 떨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이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시 하나님의 공의를 비춰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예수 믿기가 편합니까? 예배는 때우면 되고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갇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 나가 따로 없다는 거야. 외식과 뭐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만 강한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들이 그 시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아골 골짜기 같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공의가 거기에 심겨지리라. 계속해서 겉옷을 벗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비를 내리라. 비 마타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교훈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비가 됩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를 알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들었어요. 바디메오가. 왜요? 바디메오는 뭐야? 소경이잖아요. 못 보잖아요. 그 못 본데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뭐예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어떻게 됐어요?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전 과정이 있어. 겉옷을 집어 던지고 예수께로 갔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겉옷이라고 하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겉옷을 입고 있는 한은 눈은 떴지만 뭐예요? 이 잘난 맛에 살죠. 물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배신자, 반역자예요. 나는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이 겉옷들은 겉옷 어떻게 해요? 겉옷을 파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겉옷을 팔아야 된다는 거죠. 겉옷 베개들하고 베개들하고는 의미가 말씀드렸듯이 배변, 반역, 의복 덮개, 신실성 없음, 변절자, 배신자 이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다 배신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말씀 앞에 그 서슬퍼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나는 주름이 불어서 갈 데가 없어요. 겉옷을 팔다, 마카르. 마카르가 뭐예요? 판다, 세일이 아니에요. 자신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나는 자신을 갖다 포기한다라고 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패러다임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항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 손만 들고 한 손은 내리나요? 한쪽은 세상에다가, 한쪽은 교회에다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지구멍도 있으면 내가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어요. 나를 보면 이 약한 백성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내 마음의 강팍한 대로 그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씁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집불통입니까? 이 썩은 외투. 근데 그것을 갖다가 최고의 아름다운 외투로 보잖아요. 신할산. 우리가 요즘 어떻게 해요? 내 때로 없는 양복, 내 때로 없는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초라해 보여. 아디다스. 뭡니까? 이렇게 된 거 뭐죠? 이렇게 나이키 뭐 그런 신발을 신고 그런 옷을 입어야 폼이 좀 나요. 자전거를 타고 나갔죠. 속된 말로 쪽팔려서 못하겠어요. 그럼 추리닝 입고 나가고 배드민턴 옷 그냥 입고 나가고 그 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 왜 쳐다보나 했더니 내가 잘생겨서 쳐다보는 거야. 아멘. 우리가 뭐 갖추려는 말이야. 자전거를 타도 갖추려면 몇 백만 원씩 들어가. 그게 앞집에
자전거가 아주 멋있는 게 있어서 그랬어요. 제가 저건 얼마나 갈까요? 그래서 한 몇백만 원 가겠다 싶었더니 1780만 원입니다. 기절을 초풍할 일이야. 아, 이걸 누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걸 내가 어떻게 전시하려고 가져왔겠어요? 주문했으니까 가져왔지. 그러니까 폼이 나야 돼. 모든 것도. 야, 뭘 입어도, 배드민턴을 해도 마찬가지고 어딜 가서도 거기에 수준에 레벨에 맞아야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다 어덕들이란 말이야. 어덕들. 아, 네. 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내가 남들한테 속아진 텅텅 벼는데 꼭 저한테 하는 말 같습니다. 이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세상에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안달복달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말이야. 지성전 만들어가지고 다 끌어모으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가버리고 다 아골골짜기를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 소경이니까. 겉옷이 중요하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었잖아요. 다 허랑방탕, 다 허랑방탕해야 아버지가 뭘 입혀줘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줘요. 가락지를 끼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싹 쓸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네, 그래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야, 죽은 자식이 돌아왔다. 옛날엔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 죽은 놈이야. 근데 지금은 죽은 자로 자기가 아들로서 가기가 두렵습니다. 나를 뭐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꿈꾼의 하나로 써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 근데 잘 나가는 큰아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잘한다고 하는 그 큰아들 놈은 뭐라 그랬냐 말이야. 저 창기와 다 방탄한 저인간을 갖다가 소를 잡아? 나는 이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뭐 한다고 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나를 하나님이 구원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보물로 단장한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기를 원해. 어떤 조건에서? 겉옷을? 겉옷을? 한 조건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는 조건에서. 나를 변절자로,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변절자야, 배신자야. 근데 지금 그런 줄 몰라. 모든 것들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칠의 호를 털어버리고 정말 내 속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하는 두 손을 들고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겉옷을 팔아서 뭘 사라 그랬어요? 검을 사라 했어요. 검. 검이라고 하는 것 하라부 하라부. 마르다, 황폐하다, 공격하고 죽이다. 하나님의 18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눅이 들어요? 안 들어요? 황폐해지는 거야. 여러분, 바른 소리 쫙쫙 잘하는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검을 사다, 사라, 사다라고 하는 카나라고 하는 얻다, 취득하다, 창조하다. 거기 내면에는 뭐냐? 지팡이, 지팡이, 측량 갈 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뭐예요? 지팡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다가 딱 홍해를 딱 가르니까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말썽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완전히 해부되버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진로 쪽에 아픔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덩덩하다. 그럼 그 말씀을 말씀으로 보는 거야, 안 듣는 거야?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는데 아프지도 않아. 말씀을 들었는데, 아, 그래, 나야. 이게 그게 내 모습이네. 이런 말씀으로 내 가슴 속이 그냥 저려야 되는데. 와, 말씀 좋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기만 끝나는 거야. 그냥 말씀만 귀에 잘 들어. 귀는 고급이에요. 근데 내 삶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 벌거숭이가 돼요. 어떤 누구도 거기 앞에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검, 창세기에 나오면 나오는 검이 있죠. 무슨 검이 있더라? 에덴에서 밖으로 내보내죠. 그리고 뭘 두루도는 화염검이라고 있잖아요. 화염검. 그 뭐예요? 불칼이에요. 불칼. 불이 샥 돌아. 이 화염검이라고 하는 거. 두루도는 하파크라고. 변화시키다, 뒤집어 엎다, 전복시키다.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를 갖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야. 기경을 해야 된다는 거야. 깊이. 그럼 농사 잘 지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밭을 얕게 갈아요? 깊게 갈아요? 깊게 가는 거야. 와, 깊은 데까지 떠가지고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못 봤던 것들이 태양들이 어떻게 해요? 태양이 그, 저, 이 흑성분을 갖다 또 이, 용해시키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기름지게 되는 거예요. 돌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 덤불, 뿌리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의 밭에 가보면요. 돌담이 많아. 한정희 집사님 맞아요? 틀려요? 예? 돌이 있거나 말거나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거기 떨어진 씨는 살아요? 죽어요. 해가 나면 죽어요.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잖아요.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인 토지를 관리하시니 우리가 이게 히브리어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니까 불순종했으니까 내쫓는 걸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 왔다는 거야. 근데 히브리어는 뭐예요? 그 원음 속에 빠지고 있는 물이 이제 에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과 나무의 실과를 먹고 네가 영생하게 됐으니까 이제 바깥에 나가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단 말이에요. 성경을 거꾸로 해석해버렸잖아. 그 잘못하면 또 신학 시비에 걸릴까 두려워. 어쨌든 할 말을 해야죠.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기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 목사가 큰 소리 빵빵 쳤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네가 그래요.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왜? 예수님이 눈앞에, 코앞에 왔기 때문에. 이 시대의 종말이 영속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뭐 정말 말세 뭐 이장님 목사가 뭐 이제 다 언제 어느 때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다들 좀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도 그러자 혹시나 또 올지도 몰라 그러면서 에? 저는 아이고 그제도 안 하는데 오늘 오겠어. 내일도 평안할 거야. 평안하다 평안하다 뭐 같이 와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어.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생명나무의 길을 따라크라고 하는 것, 우리의 뭐예요? 습관, 태도, 이거 이런 것들 지금까지 고정관념 속에 박혀 있었고,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냥 지금 살아온 대로 그대로 사는 게 좋아. 변화시키기 어려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 길, 행로, 이게 뭐예요? 생명나무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 확신합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제는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니 이에게 열리지. 그냥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뭐 그냥 여전히 옛 습관으로 돌아가.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다시 옛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고무슬 딱 땡겨놨어요. 어떻게 놓는 순간 다 제자리로 돌아와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겉옷을 팔아. 뭘 사라? 겉옷을 사라. 지금까지 해왔던 이 내 거창스러운 썩어질 것 이런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우리가 총 매진했던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시오. 하나님을 볼 때는 우리가 배신자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팍 들고 항복하는 것. 이것이 봐요? 겉옷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획득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작업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이 말을 선포하는 저예요. 저.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다 자신들에게 하는 말이었다는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내가 교훈하고 누가 누구에게 어? 뭐가 잘나서 그 말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에서 파송해 보낸 아담과 같이 아담은 뭐 했었어요? 아, 알렛, 배우다. 또 의미가 뭐였어요? 황소, 담. 담은 뭐예요? 피. 피. 피는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에 대해서 황소처럼 배워야 할 자가 아담입니다. 아담. 그냥 그 사람 이름이 아담이 아니에요. 풀의 원 의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야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모르면 무식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념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지금까지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갖다가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이 최고인 것으로 알았던 그 겉옷을 팔아버리십시오. 겉옷을 갖다가 변화시키십시오. 그리고 나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중무장하여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이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는 영적인 정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지금까지 이 육신의 형편 겉옷을 우리가 정말 최고의 것으로 알았었습니다. 우리의 이 교만한 모습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시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의의 옷, 구원의 옷으로 갈아입히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